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못 올라가면 쉽지 않은 시장이 되겠죠. 우리 시장, 양시장 일단 출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인플레이와 관련된 진전이 있었다.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테슬라의 주가도 10%가 넘게 급등했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반영이 되면서 출발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박해 스탠바이 준비해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 실린스톱 소장,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개장 전에 저희가 살펴봐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개장 전 탑3 먼저 박수범 대표님의 세 가지 이슈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오늘 탑3.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금융주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정부 쪽에서 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면서 아직 뭐 발표 전이긴 한데 뭐 그에 따른 지금 주가가 미리 먼저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금융지주라든지 그리고 신한지주라든지 관련 이제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금융 관련 주들이 움직임이 좀 강했던 어제 하루였어요. 거기에다가 제주은행 또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워낙 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위골이 크게 달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또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밸류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패시브 자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패시브 자금이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지수에 대한 조정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좀 말씀드릴 게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AI 쪽이랑 이제 D램, 뭐 낸드 할 것 없이 가격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낸드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낸드 가격이 가장 뒤늦게 움직였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죠. 뭐 어제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아마존 쪽에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뭐 그 정도의 강력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투자를 하겠다면 관련된 뭐 TSMC라든가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뭐 지금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다 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뭐 또 가이던스 발표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뭐 미리 선 반영되어서 움직임을 보여줄지 아니면 금요일 날 확실하게 눈으로 숫자를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뭐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저 전력 인프라 쪽이에요. 전력 인프라 쪽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이제 퐁당퐁당 하고 있죠. 하루는 또 급락하고 하루는 다시 또 급등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좀 크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폭이 좀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의 지금 현재 6월 달에 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50 이하로 좀 발표가 되었죠. 2개월 연속으로 50 이하로 발표되었는데 이런 제조업 지수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선행 지표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지 않겠냐라는 좀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제조업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보면 전부 다 보면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동병상련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라든가 미국의 빅테크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강하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석유화학이라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좀 약세 흐름들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금융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전력 인프라까지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사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세 가지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금융주가 따분한 주식이었는데 지금 밸류업에 이어서 또 재밌는 것이 나오면서 지금 저렇게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동양생명이 매물로 나오면서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여기 달려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 금융지주의 모멘텀이 밸류업 플러스 이런 M&A 이 시장에 휩싸여서 지금 그 좀 급등을 하고 있다. 금융주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포텐셜이 저 정도였을까 하는 정도로 의심이 되지만 어쨌든 움직임이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다. 이런 것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금융주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또 관심을 가져서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바이오가 좀 괜찮죠? 알테오젠, 리가겐바이오, 그다음에 펩트론. 여기까지 전이가 됐거든요, 지금. K플랫폼 기술 수출로. 이게 결국에는 그 비만 치료제 쪽에서 지금 뭐 사실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로 전이가 된 거죠. 사실 이름만 틀리지 똑같은 기전이거든요. 결국에는 오젠픽, 위고비, 그다음에 마운자로 제파운드. 이게 지금 순서대로 제가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의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를 순서대로 네 개를 얘기 드린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제 그게 주 1회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싹센다가 1회였는데 주 1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월 1회 이상으로 늘리는 스마트 대포 기술이 이 지금 이 펩트론에 있기 때문에 러브콜을 지금 받는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에서 지금 확인됐던 모습이 지금 펩트론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좋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또 삼천당제약까지 지금 전이가 됐습니다. 삼천당제약 옛날에 인공 눈물 만들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바이오시밀러로 엮이고 거기서 두 번째 상승은 이번에 또 GLP-1으로 또 엮였어요. 아까 말한 그 치료제들이 전부 GLP-1의 기전이거든요. 근데 이 일본 제약사랑 경구용 GLP-1 비만 당뇨 치료제 텀시 체결 계약을 했다는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아까 스마트 대포 기술로 지금 펩트론이 월 1회로 늘린다고 한 것은 주사 제형이거든요. 주사. 월 1회로 늘리든 뭐 세 달에 1회로 늘리든 1년에 한 번을 맞던 주사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은 맞기도 싫어요. 월 1회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그 욕망을 충족시켜줌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가 더 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경구용으로 그 정도 효과를 낸다? 그러면 당연히 먹겠죠. 나중에는 뭐 바르는 게 나올 수도 있고 패치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정맥주사 제형이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다 IV 제형으로 나오지만 네. 그것들이 변경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삼천단제약은 또 GLP-1까지 엮여 있다.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네.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 신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HLB와 관련된 이슈도 이제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HLB가 미국 FDA와의 추가 미팅을 했는데 추가 보완 사항은 없다 이러면서 앞으로 신약 허가 신청을 다시 제출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아마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